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차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호수를 어떻게 보관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차에 이게 있었어요. 두개다 제가 차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얘는 고진공호수 세트 원래는 그산 건데 제가 약간 개조를 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 분들이 이렇게 개조해서 였다가 이런 거 박아서 조금 더 수납할 수 있게 네. 뭐 사이트 글라스라든지 아답타류 그리고 배터리 이 배터리가 엄청 많이 헤퍼요. 뭐 고객집 가면 고객 그 리모컨에 배터리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디지털 진공 게이지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답니다. 그래서 이거 디지털 진공 게이지고 이렇게 안에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조그만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슈레더 밸브 저는 코어 탈착 밸브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작업하다 보면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여유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또 우리 냉매 회수 작업 같은 거할때 필요한 필터 드라이어라든지 뭐 호수 오링 교체할 때쓸 요런 저 디프레셔 빼는 거또 이런 오링 종류, 테프론 가스켓, 뭐 아피온 거, 이 오링 이런 거다 갖고 다니거든요. 요 안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갖고 다니는 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요 노란 예 볼밸브 달린 호수. 이게 냉매 충전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고진공 호수는 8분의 3인치짜리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거랑 이렇게 디프레셔를 다 빼놔서 회수 작업할 때쓸수 있는 그런 냉매 호수. 요거는 내포 건데 좀 특이하죠? 우리 그 물호수, 금사호수처럼 생겼는데 안에가 좀 보일 수 있어갖고 특이해갖고 요거 하나 갖고 다녀 보는 거고. 네, 대충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제일 많이 쓰는 세팅이고 이거는 항상 진공 작업을 하니까 항상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자주 쓰지 않는 호수들은 여기다가 보관해요. 이거 전에 그 아피온 메가플로 킷이라고 여기에 이제 자주 쓰지 않는 세팅들 이제 컨트롤 밸브 달린 호수 그리고 아주 굵은 고진공 호수 예. 고진공호수 아주 굵은 게 3개, 4개, 5개나 있죠. 예, 쓸데없이 많이 사갖고. 여러분, 가정용이라든지 상업용, 중대형도 대부분 2분의 1인치짜리 호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다고 그러냐 하면 작업 속도에 차이가 안 나요. 8분의 3인치까지만 써도. 그래서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정말로 진공이 잘안 잡힐 때 쓰려고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네, 컨트롤 밸브 달린 호수를 저는 솔직히 많이는 안 써요. 회수 작업할 때만 쓰기 때문에 네, 요건 회수 작업할 때 요것만 싹 꺼내갖고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안에 안 들어가갖고 다못 넣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런 오링 종류라든지 고진공 호수에 필요한 아답터 그런 거 조금 들어있어요. 그 삐돌이 선배님이 호수를 가지고 다니는 세팅이 있는데, 저 이거 누설 탐지할 때 쓰려고 이렇게 주사기 같이 갖고 다니고, 그 세팅이 괜찮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이거는 뭐 가방값만 해도, 이게 가방이 제가 수입을 알아보니까요. 이 가방만 한 20만 원 넘더라고요. 예. 근데도 사신다는 분이 있어갖고, 한번 얘기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 삐돌이 선배님이 가지고 다니는 세팅이 전선 가방 있죠. 제가 전기선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동그란 가방에다가 호수로 쭉쭉 말아갖고 이렇게 탁 넣으면은 수납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방 한두 개 정도 해갖고 그 안에 뭐 게이지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갖고 다녀도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그냥 샀으니까 아깝잖아요. 써보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일단 자세가 좀 나지 않습니까? 있는데 활용해야죠. 예, 비싼 거 샀는데.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고, 뭐 굳이 또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는 없어요. 예. 자, 호수를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보여달라는 질문이 있어갖고, 잠깐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예. 또 자랑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